안녕하세요. 저는 전북대학교 주거환경학과에 재직 중인 박희준 교수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모두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가 큰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건축 환경에 있어서도 건강하고 쾌적한 공간에 대한 요구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각종 법령이나 규정이 이제 강화되고 또 이제 새롭게 제정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목재는 가장 인간과 환경에 친화적인 재료로 이제 각광을 받고 있지만 현재 강화되고 있는 법적인 규제와 환경 그리고 안전 그리고 이제 기능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재질과 기능성을 가진 재료로 이제 개발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산림청 연구 과제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이제 선정이 돼서 이러한 어떤 시대적 환경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성 목질 건축 재료를 이제 개발하고자 이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예, 실내 환경에서도 화재 안전 문제나 소음 문제 그리고 이제 실내 공기질 개선, 그다음에 내구성 등이 개선된 건축 자재의 이제 필요성이 제기가 계속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재료가 목재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목재 역시 이런 강화되고 있는 법적인 기준과 어떤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완벽하게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건축 재료에 비해서 목재의 장점을 유지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새로운 가공 방법과 이제 처리 기술, 그리고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 적합한 목재 마감재를 이제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저희가 새로운 약재를 개발하고 약재 등록, 그리고 이제 개발된 약재를 어떻게 이제 목재 내부에 균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지, 이러한 이제 처리 방법, 그리고 이제 목재의 새로운 가공 방법, 기술,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개발을 했고요. 현재 개발된 기술은 이제 특허, 신기술, 그리고 녹색 기술, 친환경 인증, 그리고 이제 조달 등록을 완료해서 현재 이제 상품화와 이제 산업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연구 과제를 통해서 목재의 이제 새로운 기능성 이제 처리 기술을 개발을 했고요. 이런 기술을 인정받아서 현재 국가 신기술과 이제 녹색 기술 인증을 이제 받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제품들은 주로 금속계나 합성 수지계 또 무기계 이렇게 등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예, 이제 기존의 제품들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생산 그리고 폐기 시에 이제 많은 에너지를 이제 소비하는 문제점이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이제 시공 시에 무겁거나 시공이 어려운 문제, 그리고 이제 수분에 약하고 쉽게 파손된다는 문제, 그리고 특히 습도 조절이나 흡음 문제, 화재 시 유독가스를 발생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기술과 제품은 에너지 소비가 적은 친환경 탄소 저장 능력이 있는 목재 제품이고요. 개발된 제품은 목재의 천연적인 장점을 유지하면서 흡음성, 그리고 방염성, 난연성, 단열성, 습도 조절과 이제 실내 공기질 개선, 그리고 이제 가볍고 내구성 등이 개선된 차별화된 제품 제조 기술과 제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과제를 수행하면서 저희가 당초에 세웠던 계획이나 이제 목표는 이제 초과해서 저희는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현재 국내외 이제 특허 6건을 비롯해서 지식재산권 20건, 그리고 이제 학술 발표 11건, 그다음에 기술 이전을 한 3건, 그리고 이제 신규 기업의 고용 창출을 이제 17명 등을 달성했고요. 이러한 기술은 이제 현재 국가 신기술과 녹색 기술, 그리고 녹색 기술 제품, 친환경 인증, 그리고 이제 조달 등록을 통해서 현재 개발 제품 매출액이 약한 57억 정도 증가를 하였고요. 이에 따라서 기술료 수입도 한 1억 5,300만 원 정도를 이제 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성과를 인정받아서 저희가 이제 산림청으로부터
그 산림과학기술개발 우수 성과 37선에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 산림과학기술 활용 우수 사례로 이제 선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종 언론을 통해서 그 소개된 바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현재 뭐 전체 그 온실가스 발생하는 25%가 이제 건축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지금 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 국산 편백나무인데요. 요 정도 양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 탄소 저장을 50g 정도 이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현재 개발하는 거는 이런 그 국산 목재를 사용해서 그 탄소 중립 문제 해결과 그 건축 환경 개선에 이제 기여할 수 있는 그 연구를 이제 지속적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친환경은 이제 필수가 되었고요. 여기에 21세기는 뭐 친환경 플러스 이제 기능성 건축자재 시대로 이제 바뀌고 있다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에도 그 산림청 지원을 받아서 뭐 추가로 저희가 이러한 시대적인 그 변화에 이제 주도할 수 있도록 저희 이제 국산 목재를 활용해서 그 고부가가치 제품 그리고 이제 기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과 이제 신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제 연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